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수부클리닉 원장 이승건입니다. 오늘은 손 저리는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손 저리는 통증이 있으시게 되면은 이제 낮에 일을 하실 때에도 손이 지속적으로 저리게 되면서 업무에 집중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에 힘든 경우도 있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밤에 자다가도 저리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여러 번 깨시게 되고, 그럴 때는 손을 주무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을 털어주면서 조금 증상이 호전돼야지 다시 잠이 드시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저리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을 세 가지만 꼽아보자면, 손목의 터널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척골신경 증후군, 그리고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목디스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이 저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제 손저림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의 경험담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고 나서 그냥 적당하게 넘기시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요법을 하시다가 점점 더 병을 키워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목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따라해보실 수 있는 셀프 진단법을 알려드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이 손바닥 쪽으로 지나가는 가로 인대가 있게 되는데, 그 밑으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손가락의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리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목을 이렇게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1분 정도 유지하시면서 손에 저리는 증상이 똑같이 생기거나 혹은 더 심해지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에서 혹시 증상이 유발된다거나 악화되신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확률이 높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목디스크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목의 경추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팔까지, 팔을 거쳐서 손가락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목의 주변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목과 어깨, 팔, 그리고 심한 경우 손까지 저리는 증상과 통증을 유발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의 움직임이나 머리를 움직이거나 기울이는 동작 등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자가 진단법은 스펄링 테스트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증상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가볍게 젖힌 상태에서 눌렀을 때 증상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목디스크에 의한 저림 증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집에서 고민하시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병을 더 키우거나 늦추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한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정형외과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나 신경전도 검사 혹은 MRI 등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목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경추 MRI를 통해서 진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